엄청 세 여기 애들. 이 땅을 조금 발전시켜주지 않겠는가. 우리의 당면 목적은 약을 개발하여 눈앞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네만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네. 앞으로는 아마 환자도 늘어나고 침대가 차차 부족해질 테지. 어쩌면 병이 나은 주민들의 새로운 방이 필요할지도 모르네. 부모님은 자네가 빌더로서 지닌 힘을 한껏 발휘해서 이 땅을 훌륭한 마을로 한층 더 발전시켜주겠네. 거점 레벨을 2로 만드는 것이다. 거점 레벨을 2로 만들려면 이거저거 가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야 되거든요. 뭘 해야 많이 올라가려나. 나무 울타리? 몇 점이죠 이거? 10점. 점수가 높은 걸 설치해야 돼. 80점. 항아리 생화. 어차피 지금 요리 거기 만들어, 요리 공간 만들어야 되거든. 여기가 병실이고 약국이니까 자는 공간, 요리 공간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거든. 이건 뭐야? 이건 뭐 하는 데지? 이건 뭐지? 주방도 만들어야 돼. 주방 만듭시다. 또 높낮이가 안 맞네. 주방 뭐 여기다 만들지 뭐. 여기다가 만들고. 아 이거 높낮이가 맞아야 좀 이쁜데. 맞춰야 하나? 비켜봐. 참고요. 어차피 지금 목재가 없어서 못 만들어. 그냥 묻자고. 여기 옆에다 주방 만들죠? 좀 바닥을 좀 채워야 돼. 주방은 클 필요도 없어. 여기 그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벽을 두 겹을 해야 되는 게 좀 아쉽다. 뭐야 벌써 다 떨어짐? 흙 좀 어디서 퍼와야 되는데. 진흙. 요만한 걸로 해도 되려나? 아, 너무 조그만데? 한 요정도 크기로 합시다. 좋아. 흙만 많으면. 모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씨. 한 번에 팍! 바닥을 채우는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럼 사이다 할 텐데. 모잘라 모기, 흙이 포울 데가 없는디? 계단식 2층 집이요? 그럴까? 여기 밑에는 복층 구조로? 3장 넘어가면 리셋인데 완전 노가단 아니어도 약간만 이쁘게. 또 사실 만드는 게임인데 만드는 걸 대충 할 수는 없어. 1장은 대충 했지만 이제 게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너무 없다. 밖에서 좀 구해와야겠어. 문 만들면 돼요. 일단은 요리하는 데부터 만들고. 약간 녹아다는 맛인데. 진문이. 그 다음에 이거 꼬개고. 자리가 또 빨리 가방. 가 목재. 목재가 너무나 필수야. 설계도는 다 썼으면 필요 없어서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요리하는데요. 빈방이 완성되었다. 여기다가 뭘 놔야지 요리방이 되더라?
수납함이었나? 수납함 있어야 되죠? 수납함 남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방에 수납함이 하나씩 있어야지 뭐가 만들어지던데. 항아리? 설마 항아리는 아닐 것 같은데. 항아리 없어. 흑. 수납함인 것 같아. 모닥불구역 됐다. 2레벨 안 됐어? 2레벨이 안 됐어. 그럴 수가. 뭔가 설치해야 돼. 밖에 나무 상자 같은 거 많은데 이거 갖다 놓고 설치합시다. 쌓아가지고 침대 나무 침대로 바꾸자고. 잠깐만. 20점. 더럽게 조금 주네. 아 조금. 아, 조금. 항아리는 하나 만들어. 저기 나무 책상. 책상. 사실 책상은 필요 없는데 책상은 집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자. 됐죠? 오케이 2레벨. 책상이 50이나 되는구나. 2레벨이 돼야 아마 다른 것도 풀리고 그럴걸? 훌륭한 풍을 내 마을을 발전시켜 빌더로서 성장한 모양이구만. 자네에게 하나 말해두고 싶은 게 있네. 리무달의 병을 퍼뜨려 끔찍한 악의 힘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헬콘도르라는 하늘을 나는 괴주일세. 헬콘도르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미래는 없어. 하지만 지금 맞서 싸울 방법이 없는 데다가 환자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봉얼라, 우리에게 헬콘도르의 물리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게.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 제작이나 마을의 발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야. 오케이. 사람도 구하고 헬콘도르도 무찌르고. 벌써 도드롬? 불길한 기척이 느껴져요. 이건 아마도 마물의 기척. 수많은 마물들이 여기를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뭐 방어구도 없는데 괜찮을까? 괜찮겠지? 우리 몽크들이 많으니까. 가자. 첫 번째 공격은 그렇게 안 쓸 거야. 어디서 오는지 보고 다음에 계속 거기로 오겠지? 어 저기 헬콘도르 있다. 방금 있었어. 드랍하고 왔네. 이쪽에서 오는구나. 여기 돌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얘들아 왔다. 어? 수녀님? 뭘 쏘는 거야? 장풍 같은 거 쏘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다 싸우네. 쩐다. 잘 싸워. 잘 싸워. 엄마? 대장 대장. 대장은 독스네요. 대장 피 많아 이거. 잔불이 쓰고. 여기 여기 내가 어글 끌었어. 탱킹 탱킹. 오케이. 독서서 좀 그렇네. 알아서 치료하겠지? 쎄다. 우리 마을 사람들 쎄. 여행문 파랑을 획득했다. 아 이거 쳐들어올 때 깨야 파랑물 같은 걸 주는구나. 드디어 큰 수납함 먹으러 갈 수 있겠네요. 목재 대단하구만.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만. 아마도 여기 쳐들어온 마물들이 이 땅을 지배한 헬콘들의 앞잡이일 테지. 마을과 병신 있는 곳에 마물들이 알려졌구만. 마물들에게 앞으로 조심해야 되네. 소문을 듣자 여기 문이 열렸나 보구만. 이것으로 새로운 땅을 향하여 새로운 것을 구할 수 있다. 또 부탁해. 마비증에 잘 듣는 새약을 개발할까 하는데 말이야. 마비의 숲속에 있다는 병의 간호원을 찾아왔으면 하네. 파란 문 쪽에 마비의 숲에서 마비증 가지고 오면 된다. 이리로 들어오도록 하라고. 자 포탈도 한 번에. 뭐야 누구 왔네? 누구야? 뭐야 넌? 헉헉. 저는 켄. 멀리서 보인 빛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울루스님이 계신 곳에서 여기로 왔어요. 그런 곳에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크어. 켄이 거점의 동료로 참가했다. 여기 2장에서는 거점에 동료로 참가하면 쓰러지네. 또 왔어. 뭐야 이렇게 많이 와. 어 자리도 없어 죽겠는데. 얜 또 뭐야. 빛을 쫓아왔더니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있다니. 여기가 에디님의 무덤이 될 곳인가 보군. 콜록
거점에 동료로 참가한 거야? 환자로 참가한 거야? 환자들이 왔는데 아무도 모른 척 하더니. 동료들이 와서 뒤진다고? 해독초? 녀석들이 해독초 비싼 건데 이거. 물? 물? 물은 없는데? 해독초 줄게. 물은 어디서 나지? 뭐 깨끗한 물, 저 파란 물로 가면 있으려나? 어, 병실이 파괴되고 말아서 문이 뽀개버렸다. 보초, 뭐합니까? 쳐들어왔어요. 이거 애들 못 쳐들어오겠다. 두 칸 그냥 넘어버리는데? 어? 아, 아파, 아파. 세 칸 하면 못 오나요? 한 세 칸, 네 칸 하면 못 오나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겠어. 자꾸 넘어와. 지붕이 없으니까. 지붕이 없으면 또 애들이 안 보이니까 또 안 되고. 지금 애들 계속 쳐들어오거든? 빨리 자야 돼. 저기요. 나 자야 돼. 비켜봐. 이렇게 할 거야? 저거 나조차 그래. 잘한다 잘해. 케이시 잘한다. 케이시 큰일 났어. 몰렸는데 길이 안 들어가. 내가 도와줘야겠어. 케이시 열나 센데. 됐다. 됐죠? 물은 어디서 하나? 나도 하룻밤 잘래. 침대 좀 더 만듭시다. 아, 엄청 쳐들어오네 이 녀석들. 이거 잡아봤자 소용이 없어. 왜냐면 이거 잡는다고 경험치 주는 게 아니거든. 응? 에라 그냥 파란 물 타고 가잖아. 저건 케이시한테 처리하고. 잡아봤자 소용이 없어. 아, 타고 가 그냥. 뭐야 너 또? 또 있어? 너는 누구? 나는 일마. 조금만 더 가면 빛이 도착해. 조금만 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환자? 잠깐만 템 좀 먹고. 역시 여기까지 좋지 않네. 환자 천지구만. 아, 인도의 구슬. 집으로 데려가고. 그러게요. 침대 또 만들어야 되네. 병실에다가 침대를 열나 많이 만듭시다. 잠도 거기서 자면 되잖아. 그쵸? 나무 침대 재료가 뭐였더라? 퀘스트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떴어 또. 나무 침대 이거 솜털이군요. 세 개 만들어. 어차피 환자들 자고 나도 잘 수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커다란 병실. 뭐야 침대 추가했다고? 얘들아 여기서 자. 일로와 일로와. 눕히고. 미쳤다 미쳤어. 그 다음에 지금 애들 지금 그거 걸렸거든요? 전투? 여행을 떠나고 다시 오자마자 빨리 누워버리자. 피도 좀 채워야 되거든. 빨리 자. 욕 쫓기 전에, 전투 걸리기 전에. 어디 있니?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좋습니다. 깜깜 어둠 속에 빛이 보인다.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기억상실증 걸려서 아무래도 옛날에 용사였던 것 같은데. 나의 이름은 로토. 나의 피를 이어받은 자야. 나나툼에서 보이는 마의 섬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물건이 필요했다. 나는 그것들을 모아 마의 섬으로 건너가 마왕을 물리쳤다. 로토의 문장이라고 드래곤 퀘스트 1탄 주인공이라며 로토가. 그리고 지금 그 세 개의 신비한 물건을 세 명의 현자에게 맡긴다. 다시 마의 섬에 아기사 되살아났을 때 그것을 모아 싸우도록 해라. 세 명의 현자는 이 땅에서 어딘가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가거라 나의 피를 이어받은 자여.
3탄 주인공이야? 아 그래요? 그 얘 주인공이 로토의 그 피를 이어받았나 보네? 1편 스토리야? 로토는 3탄 주인공이고 스토리는 1편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응?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눕혀 씁쓸버섯구이. 아니 이 녀석들이 지금 여기가 식당인 줄 아나? 이거 뭐 개인실이야? 아니 약초를 받아야지 이거. 무슨 먹고 싶은 걸 얘기해. 씁쓸버섯. 환자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마비숲이라는 커다란 숲이 있는 곳에도 환자분이 두 분 계셨다는 모양입니다. 걸어서 오신 환자분을 포함하면 환자분 총 네 분 어서 치료해드려야 돼요. 걸어서도 와? 아, 난리 났다 이거. 허준인데 거의 허준? 줄을 서시오? 이봐 풍월량 지금 마을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한데 분위기 파악 못하는 소리 좀 해도 되나? 아무리 너라도 역시 화낼 것 같아서.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야기하지. 화낼 거라면 이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야. 부탁하는 주제에 협박하는 거야 지금? 어때 풍월량 절대로 화내지 않기다. 오케이 쭉 생각하던 걸 이야기할게. 읍합읍합. 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 어쩐지 분위기가 무거워. 재충전하고 싶어. 자연 속에서 깨악깨악 우우하면서 놀고 싶어. 헉헉헉. 그래서 말인데 풍월량 릴리펏의 마을에 조금 탐험하고 와주지 않겠어? 뭐지? 꽁트인가? 마비의 숲은 릴리펏의 마을이기도 해. 소문에 나면 거기에 낚시 명인이 있다나봐. 감옥에 가두자고? 야, 얼마나 재미없는 개그 하고 싶었겠어. 참은거지. 우리 방에서 막 하지만 낚싯대도 만들 수 있다네. 낚시꾼인가봐. 오케이 한 번에 받아서 한 번에 갑시다. 대단한 대풍 얼량 습격한 마무들을 죄다 물리치다니. 그러고 보니 들었어. 너 사물을 만든 힘을 지닌 빌더라면서? 손에 넣은 여행의 문이 있으면 이성과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것 같다던데.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지. 내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겠어? 병치료에는 맛있는 물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모두 물을 마실 수 있는 급수장을 만들어주지 않겠어? 10칸 너비의 물터에 항아리 둘 그리고 쿠션 의자랑 대야에다가 수납판과 조명이 하나씩 있는 급수장. 아 이건가? 이건가? 이게 물? 이물? 여기다 급수장 만들어낸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물이 솟는 파란 돌? 여기다가 해서 그거 급수장 만들면 그래서 저 물 줄 수 있군요. 이거 뭐야 이거? 급수장 만들어야겠네. 우물 같은 건가 봐. 흙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일단 수납함이 먼저 급합니다. 급수장 일단 패스하고 잠깐만 이거까지만 설치하고 수납함 저기 목재부터 구해갖고 올게요. 아 거점 그놈의 거점을 노리는 몬스터 왜 이렇게 자주 와? 큰 수납함 재료 보고 먼저 큰 수납함부터 만듭시다. 비오네. 아 비켜. 큰 창고 모피. 아 모피가 큰일이네. 목재는 나무인데 모피 털복숭이 같은 녀석 찾아야 되는디. 토콩이 가져가고 가자. 저 땅을 아예 파서 새 칸을 만들자고? 그럴까요? 완전히 1층처럼? 이건 1장에서 안 썼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서 뭐야 안 주워지네? 어? 표시가 아 표시되는구나. 땅파 세 칸 합시다. 세 칸 아니면 네 칸. 두 칸은 애들이 막 넘어온다고 그러더라고. 어, 약초야. 무기도 업그레이드 해야 돼 지금. 나무다 나무. 나무랑 복실복실 모피. 야자나무 원목 조약돌 획득. 왜 그러지? 돌팔매. 어 좋아 맞으면 데미지. 어 원거리 무기 생겼네. 그래 붙어서 싸우는게 좀 빡세더라고. 짧아가지고 얘가 좋습니다. 돌팔매 질것 같네.
석재. 석재도. 그 돌, 돌로 꾸며야 돼. 그래야 이게 일반 몬스터들이 못 보게거든? 대빵만 보게고. 복실복실 안에 없나? 복실복실? 저쪽에 석재 맞네. 슬라임밖에 없어. 복실복실 안에가 있어야겠네. 풀스포 살만하냐고요? 이제는 살만합니다. 나온 게임도 많아졌고 한글판이 엄청 많아져서. 근데 컴퓨터 있으면 바로 사고, 컴퓨터 없으면은 플스에 정말 하고 싶은 게임이 있는 거 아니면은 컴퓨터부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저 위에 나무 엄청 많다. 이미 지은 땅을 한 칸씩 파면 3층이 자동으로 된다고? 누구야? 완전 천재인데. 맞네. 아! 뭐야 이거 뭐지 저거? 켜지지도 않네. 그래, 이미 지은 땅 두 칸짜리잖아요. 그걸 그냥 밑으로 파내려가면. 맞네. 이거 사다리 가져갈 수 있나? 안 주워지잖아. 자리가 없어서. 저건 뭐죠? 모피 줄 것 같이 생겼다. 늑대인간? 느려서 좋구만. 맞다, 하나 주냐, 치사하게. 응? 저거 하나 줘. 몇 개 필요했죠, 아까? 세 개 필요했죠? 큰 수납화 만들고. 아! 아! 피해나는 건 아닌데. 아, 뭐야. 아, 디버프 걸렸구나. 디버프 걸렸어. 저기 뭐야, 저기. 아, 저거를 삽으로 퍼가지고 그때 1장에서 배웠던 꽃삽인가? 그러면 가져갈 수 있으면 집 앞에다 설치하면 완전 좋겠다. 1장에선 가시로 했는데 이거 2장에서 이걸로 하란 얘긴가? 이거 저기 우리 집 앞에 놔놓으면 애들이 멈춰있을 거 아니야. 그때 폭티를 넣어버리는 거지. 어? 기술 있네. 어, 사자우 멋있었어. 어, 밑에 누구 사람 있나봐. 우와, 어딨어? 아, 안 보이는데? 어딨지? 이 밑에 괘씸한 인간을 가두었다. 숲에 들어온 버린이 여기서 내보내지 마라. 밑에? 아예 안에? 인간이면서. 엄마! 오씨, 깜짝이야. 조심해, 약초야. 너 왜 이런 곳에. 난 자코 이거 그만. 환자 자코를 발견했다. 뭐야 이거 데리고 가야 돼? 망했네 이거. 어, 망가졌어. 좀 쓸데없이 많아. 간판 뭐라고 써있지? 아무것도 안 써있군요. 애를 데리고 나가려면 한 곳을 꾹 뚫어야 된다. 여기 있어보셈. 어, 총 뚫어. 폭도 많이 가져가야 돼. 폭탄 좋지. 나와네. 아, 뭐 깜짝이야. 맞구요. 뚫었다, 가자. 집에 갑시다. 목재도 구했음. 설마 이거 들고 안 타지나 또? 걸어가야 돼, 설마? 그럼 실망인데.
안 되네. 들고 가야 되네. 그럴 수가? 이거 빠지는 건가 여기 혹시? 물이 깊은 걸로 봐선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데 있어 이거? 저쪽에 파란 표시, 오브 표시죠? 곰방이! 곰방이 잡고 갈까? 자 여기 있어봐, 잡고 가자. 밤이라 좀 위험한데? 한번 때려보고. 안되겠어. 어 안돼 안돼. 데미지가 너무 안 달고 내 몸이 마비되는 이상한 병이 있어. 아 비켜봐. 나중에 와서 잡자. 수납함부터 만들. 저기 있다. 저기 보이네. 블록 쌓아가면서 가자고? 왜? 다 왔어. 오케이. 환자 총 4명이라 그랬나? 한 명 더 남았네? 맞습니다. 아, 자고 있어, 이 녀석들. 정어리 숯불구이를. 아 진짜 때려버릴까? 아니 음식점이냐고. 정어리 숯불구이 뭐냐고. 어? 나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 무슨 회장이냐고, 삼성 회장이냐고. 비싼 걸 요구하냐고. 공짜인데. 일단 다 잡어. 그 다음에 내가 큰 수납함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 맨 사양에 큰 창고 못 피는 데고 목재 재봉 작업대를 옷이나 천 크래프트 가능 나무 블럭 나무 바닥 저는 벽돌로 만들 거예요. 외벽부터 파자고. 오케이. 돌도끼를 떠올렸다. 어 돌도끼 굿. 공격력 14. 단단한 걸 부실 수 있다. 망치 다음 건가 본데? 그 다음 또 뭐였지? 항아리 한 개. 그놈의 항아리는 나 들어가네. 도대체 항아리가 왜 들어가는 거야? 수납함에. 됐다. 저거 주워야 돼 근데. 됐구요. 큰 창고. 오케이. 큰 창고 설치하면 돼. 큰 창고 어디다 설치할까? 잘 안 쓸 거니까 여기다가 설치해야지. 더럽게 커 진짜 씨.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그럼 어디서나 쓸 수 있어. 모피 정리하고 저기 것도 다 주워 와가지고 정리합시다. 비켜. 아 빨리. 아 저 방어 시스템도 구축해야겠는데. 너무나 귀찮게 애들이. 돌도끼랑 좀 만들어갈 돌 좀 캐갖고 와가지고 방어 시스템도 구축 좀 해야겠어. 일단은 이쪽에서 애들이 몰려오거든? 여기를 세 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세 칸인데? 여기 일단 외지게 만들어. 비켜 이 녀석아. 일단 하룻밤 자야겠다. 밤에는 도저히 작업할 수가 없어. 여기 밑에를 파는 게 낫겠지. 위에를 쌓아 올리는 게 나을라나? 아이. 아침이다. 이렇게 하면 네 칸이거든? 여기다가 밑에를 또 수로처럼 파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밑에 텐트처럼. 그러면 더 좋나?
아름답게 여기서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였나? 아이고 많이 팔면 어떻게 그렇게 이러면 쫄병들이 못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쌓아 올리는 게 나으려나? 쌓아 올리자.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김구달님께서 아이고 배부서 500개로 팬가입을 아, 감사합니다. 통큰 팬가입을 고마워요. 핑핑 김기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구달님. 파워 팬가입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못 올라오죠? 잘됐다 이 녀석아. 엄청나게 높이 쌓을 거야 귀찮은 녀석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돌담벽인가 그거 한 번에 변신하는 거 있거든. 완전 성들 기세네. 어린이날 주니어 장난감 뭐 사줄 거냐고요? 벌써 사줬는데 자전거. 안전하다 안전해. 우리 병실은 안전해. 너무 높아지면 애들이 또 안 보이니까. 지붕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안에 안 보일 것 같은데. 괜찮나? 보이나?